오늘은 성장주 패러다임의 저자이신 천백만 작가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작가님 그 8월 29일 미국 상무부에서요. 네.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예. 전년 대비 3% 성장했다고 밝혔잖아요. 네네네. 1분기 확정치 1.4% 대비 성장률이 높아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지표가 발표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저도 이제 거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게 전문가는 아니니까 사실 잘 모르는데 제 나름대로만 좀 설명을 하자면요. 저 이게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쭉 정리를 다 합니다. 네. 정리를 다 해 가지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유튜브 제 그 멤버십 회원 게시판에 올리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한 7시 되거든요. 예, 그냥 2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제 평일 네. 하루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미국에서 있었는지는 대강 알아요. 웬만하면. 예. 근데 이제 그때가 그래서 그 GDP 지금 말씀하셨는데 GDP 발표 전날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로 전날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률의 둔화다. 성장률. 예, 그렇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네. 매출 총이익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했고 다음 분기에는 더 감소할 것이다. 성장률이. 예, 그러니까 성장은 하지만 이제 그 성장률이 약간 꺾인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염려가 나와서 이제 바이 사이드에서 이제 조금 그 바이 사이드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주가가 뭐 하락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실적이 이제 아무리 좋게 나왔어도 네. 무조건 팔았을 거다. 아. 근데 이제 이게 파니까 이게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이런 그 성장 그러니까 이런 그 스토리를 붙였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원론적으로는 그 성장주의 매도 타이밍은 네. 이제 이 성장률이 꺾이는 그 시점이 이제 매도 타이밍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보면 월가 아이비들이 다 엔비디아 매수하면서 매수 추천하면서 주가를 다 목표가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성장률이 꺾였다는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그 룰 같은 거거든요. 성장주는 성장률이 꺾이는 순간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성장을 계속 하더라도 성장률 자체가 그쵸. 꺾이는 성장률이 순간... 중요한 거죠. 예. 엔비디아가 전날 이제 시간 외에서 크게 하락을 해서 이제 그날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 다음날 시작할 네. 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날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증시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면은 다우지수도 그날 사상 최고가로 올라섰고요. 이제 뭐 나스닥은 좀 하락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엔비디아 크게 하락한 것에 비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이 2분기 GDP 발표 때문에 네. 예, 이게 이제 그 진행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1분기 확정치 대비해서 성장률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생각보다는 탄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주식 시장이 좋아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이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던 이유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그날 이게 GDP 발표되면서 같이 2분기 개인 소비 지출도 같이 그날 같은 날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그 2분기가 전분기 대비해서 2.9%가 상승해서 이제 속보치하고 그 시장 예상치를 모두 다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의료, 주택, 공공요금, 레크레이션에 대한 지출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좀 줄어들었던 이 기업의 투자, 뭐 수출 감소 이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만회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은 참고적으로 GDP를 이제 그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요. 네. 이번에는 잠정치가 발표된 거고요. 지난번에 발표한 속보치보다 0.2%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좋았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좀 이렇게 우려를 덜어냈다.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이제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 뒤에 주식시장에 골디락스가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작가님은 좀 세계 경제 어떻게 보시는지? 골디락스까지는 몰라도 저는 하여간 뭐 낙관론자라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9월 금리 인하 후에 주식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오히려 주식시장이 막 크게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주식시장이 하락한 적이 당연히 있지만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아서 금리를 인하한 경우거든요. 뭐 리만 사태 때도 금리 인하를 뭐 예를 들면 했지만 경제가 저 주식시장이 안 좋았고 코로나 때도 코로나가 확 퍼져나가는 그 순간에 금리 인하를 또 했지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확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해서 주식시장이 떨어진 게 아니고 네. 이 경제의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주식이 하락한 거지 금리 인하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이제 9월 29일에 미국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된 후에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게 반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 이제 동시에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PC가 또 발표되었고요. 그래서 1분기 PC가 3.4%였는데 2분기에는 2.5%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이런 네. 것까지 이제 동시에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 GDP 잠정치가 이제를 보니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한데 PC를 보니까 인플레이션 또 잡히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경제는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약간 그 골디락스가 요건이 좀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금리나 후에는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뭐 크게 오를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주가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주가 여력이 있다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금리 인하하고 어떤 주식이 시장이 좀 풀리는 분위기에서 하반기에 좀 좋게 보시는 유망 종목이 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몇 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좀 좋게 보는 게 있는데 네. 이제 그 AI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AI 관련해서 제가 종목을 이제 미국 주식 하나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AI 모델이라고 하는 게 네.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네. 처음에는 학습과 훈련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추론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누지는데요. 그러니까 학습과 훈련, 추론. 현재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행해지는 AI 분야가 이제 데이터의 그 학습과 훈련입니다. 네. 이제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고 이때는 이제 GPU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에서 많이 예, 만든 예. 근데 이제 GPU 시장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가 뭐 100%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100% 뭐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과언은 아니고 마땅한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데이터의 그 학습과 훈련이 있고 추론이 있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의 학습과 훈련 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AI 모델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건 이제 고속도로에 비유할 수 있고 자 고속도로만 깔아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위로 이제 자동차가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AI의 추론을 이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AI 모델의 진짜 효과는 이제 그 추론을 시작할 때 나타나고요. 결국 시장은 앞으로는 이제 추론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학습과 훈련이었는데 이제 학습 훈련이 끝나면 추론 쪽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추론을 할 때는 이런 GPU 같은 그런 고성능 칩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이 해당 작업만 아주 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장이 학습과 훈련에서 추론 쪽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반도체 시장도 조금 변하게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 특정 영역에서 추론 기능을 수행하는 그 NPU가 이제 부각이 되고요. 이제 특히 온디바이스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추론에 필요한 NPU가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NPU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 이제 온디바이스.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 연결 없이 그냥 네. 이 기계 자체에서 AI 모델에 그 필요한 그 연산을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까지는 GPU가 완전히 독점하는 시대였다면 AI에 있어서 이제는 GPU하고 NPU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NPU가 아니고요. 네. ASIC 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SIC 칩. 네. 네. 그래서 이제 ASIC 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ASIC 칩이 이제 뭐냐면 뭐 저도 뭐 간단히밖에 모릅니다만 반 ASIC 반도체는 특정 기능만 수행하도록 제작되어 있는 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화된 그런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네. 이제 그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 특정 요것만 딱 수행하기 때문에 범용성이 떨어지고 단지 이제 그 기능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쵸,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잘 머리에 안 떠오르실 테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요.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비트코인 채굴입니다. 아, 비트코인 예. 채굴기. 야, 초기에는 비트코인 예. 채굴에 엔비디아의 GPU가 사용이 됐습니다. 어, 맞아요. 그래서 뭐 그래픽 카드 가격 네. 대란. 그래갖고 뭐 용산 가면은 이제 네. 그 그래픽 카드가 없고 그래서 중고만 사야 돼. 그때 막 중고를 사고 이랬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또 엔비디아가 이제 이게 GPU 카드가 딸리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었죠.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이게 그 저 GPU로 사용하다가 네. 이제 GPU가 비효율적이어서 이게 ASIC 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SIC 칩을 이용하는 이제 채굴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방금 ASIC 반도체는 특화된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비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이 이제 딱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로지 비트코인 채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쵸. ASIC 반도체가 비트코인 채굴에 이제 적합합니다. 웅달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네. 비트코인에도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비트코인 방송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 거물 중에 우지한이라고 있습니다. 우지한. 중국분 아니에요? 네, 중국분인데 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우지한은 그 비트메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비트코인 채굴장이 크게 있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한 2조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2조 원이나 벌었네요. 네, 2조 원. 왜냐하면 초창기니까. 근데 그 우지한이 비트코인 캐시를 만든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비트코인 그 채굴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비트코인 캐시를 주장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비트코인 캐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제 그 이 우지한은 이제 북경대학을 졸업하고요.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하다가 2011년에 우연히 이제 비트코인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가 재산이 1,700만 원 있었는데 네. 이거 1,700만 원을 전부 다 털어서 비트코인 2만 개를 사드립니다. 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비트코인 세계에 발을 들였는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비트코인 백서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고요. 우태민 작가님 같은 분이군요. 네. 우리나라에. 조선족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 이거 지금까지 소론이고 그럼 왜 얘기를 하냐? 중요한 건 좀 ASIC 칩이잖아요. 예. 우지한이 ASIC 마이너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네. 비트코인 채굴기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비트코인 채굴기뿐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시라고 하는 그때 그 저 암호화폐도 한참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뭐 대시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렇게 채굴하는 모든 그 채굴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장비가 이제 암호화폐 채굴기입니다. 요거 보면 이제 ASIC 마이너라고 돼 있죠. 이게 요게 이제 우지한 회사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ASIC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SIC 칩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장비다. 이제 ASIC 마이너라고 하는 게 ASIC을 이용해서 마이너 이렇게 채굴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초창기에는 GPU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 ASIC 장비를 이용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AI가 이제 그 학습과 훈련을 위해서 GPU로 인프라를 깐 후에는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추론의 단계로 앞으로 접어들 텐데 네. 이제 그때는 ASIC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미국에 있는 그 마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ASIC의 강자입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예, 예, MARVELL. 네. 근데 이제 이 마블은 그 미국에 있는 그 반도체 기업으로서 ASIC 반도체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종목에 대해서 항상 말하면 이제 항상 조심스러운데 네. 이제 또, 자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요. 저도 이제 약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송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벨 테크놀로지. 네. 그러면 이 회사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ASIC 칩을 만드는 회사인가요? 네, ASIC에 관한 거는 하여간 이 회사가 가장 발달됐다 이렇게 하고요. 며칠 전에 목요일 날이었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실적이 잘 나와서 그날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서 9%인가 10% 오르고 있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네. NH투자증권 제가 보고서를 한번 봤었는데 네. 이제 그때 뭘 때문에 봤냐면 그 파도 때문에 그걸 봤었어요. 파도 때문에.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파도가 이제 그 저 컨트롤러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 NH투자증권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렇게 그 고성능 그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서 세 개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파도하고 삼성전자하고 이 마벨하고 마벨 테크놀로지 세 개밖에 없는데 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마벨이 지금 이게 AI 때문에 너무 회사가 바빠갖고 네. 이걸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저 컨트롤러를. 네. 거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회사를 소개하려고 그 애널리스트가 그 보고서를 쓴 건 아니지만 제가 읽어봤을 때는 오히려 아 그래서 이 회사가 마벨이 다른 사업도 포기할 만큼 지금 AI 쪽에 이 AGIC 쪽에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얼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습의 단계에서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면 네. GPU가 아니라 AGIC 칩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GPU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네. 제 말은 이제 기존에는 100%가 쓰였다고 하면 이제는 뭐 80대 20 이런 식으로 쓰인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큰 시장 예, 사용은 하고 있는데 훨씬 많아진다 이 얘기죠. 아, 사용량이. 예. 그러면은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또 2부에서 주식 얘기 조금 더 예. 한국 주식 얘기 예, 이어가 보도록 예. 할게요. 작가님 올해 한국 주식 시장은 참 어려운 해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금도 어렵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특히 2차 전지 쪽이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올해 작가님의 투자 실적은 좀 어떠신 편이신지요? 예. 아 2차 전지뿐 아니라 다른 것들 사실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금투세 때문에 이제 그 큰 손들이 이렇게 많이 처분을 하는데 네. 이제 중소형주들은 받쳐줄 어떤 그 주체가 없어서 네. 하임없이 빠졌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유튜브에서 2023년 초죠,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이제 그냥 이 천만 원 가지고 한 10억을 만들어 보자 그걸 이제 그 플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제 유튜브 뭐 이렇게 멤버분들은 이걸 아시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30대 중반 젊은 분들이 뭐 내 집 마련이다 자녀 교육이다 해서 사실 이제 이게 하루하루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먼 훗날 뭐 20년 30년 후의 일을 좀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데 뭐 몇십 년 후를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제가 살아보니까 시간은 금방 가고 그때 가면 또 이거 뭐 그때 또 국민연금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여서 네, 그래서 이제 이 30대 젊은 분들이 그래도 한 천만 원 정도는 그래도 좀 이렇게 큰 부담 없이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20년 후에 한 이걸로 10억을 한 좀 10억으로 불려가지고 한번 노후 자금을 한번 써보자 이런 네.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근데 20년 만에 이렇게 100배로 불리려고 하면 성장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장주밖에 없는데 네. 또 성장주라는 게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쵸. 큰 돈을 여기다 막 몰빵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부담이 없는 돈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어쨌든 견딜 수 있는 돈 하면 한 10,000만 원 정도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포트폴리오를 한번 운영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제 1년에 26%씩 복리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아. 사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수치죠. 그렇죠. 26% 복리면 누구나 불가능한 수치죠, 사실. 근데 이제 그 제가 배웠던 거는 이제 그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옛날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배웠습니다. 네. 그래야 불가능한 목표가 여기 있으면 일반 사람들이 생긴 저 하는 목표가 여기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제 이런 논리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잘 나서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작년에 한 23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금년도 현재 30% 이상 금년 것만 해도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 주식은 빼고 한국 주식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단 그 26%가 목표인데 30% 이상을 현재까지는 높여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거를 이런데 얘기할 때는 또 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구체적 내역은 제가 유튜브에 제 채널에 한번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작년에 230% 수익이 올해도 현재 30% 넘게 수익이시면 네. 굉장히 오래 선방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제 능력에 비해서는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야,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그렇게 하셨는지 또 그 유튜브에서 정리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리 되시면 웅달 책방에서도 한번 네. 알려주세요. 네. 1년 반에 근데 거의 저는
포트를 안 바꾸니까 1년에 몇 번 바꿉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웅다식빵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한 번씩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종목들을 포트에서 비중만 조절하지 계속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이제 말 안 하고 뺄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그냥 쭉 갖고 가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1년에 뭐 평균적으로 5번도 거래 안 하죠. 아 예. 거의 그냥 예. 크게 바꾸지 예. 않으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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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럼 또 이제 요즘 금투세 문제 이거 잠깐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참 어려운 장이잖아요 지금 네. 금투세 문제 때문에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신 비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마이너스거든요 사실 지금. 그렇죠 마이너스죠. 예. 그 아,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책을 보는데 네. 예, 재미있는 글 하나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자, 어떤 은행 설립자가 자기들 이제 그 지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점제를 쭉 보니까 지점 하나에서는 손실이 안 났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설립자가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손실이 안 났다는 게 뭐냐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손실이 안 났다 이게 아니고 아예 손실 자체가 없이 다 플러스만 있는 거예요. 대출을 해줬다면 다 그러니까 부실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립자가 그 지점에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어? 하나도 손실이 안 나고 전부 그 우량한 그 채권만 대출을만 갖고 있다는 거는 우량 대출도 분명히 많이 거절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앞으로는 위험을 좀 이 지점에서 감수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는 좀 손실이 나는 걸 좀 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아니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부실 채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얘기는 부실 채권이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 아예 다 배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제 그쵸. 그게 뭐 이렇게 뭐 확률로 보면은 굉장히 잘한 거지만 전체적인 수익으로 보면은 그쵸.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 그 얘기를 당연히 하는 거죠. 사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설립자가 하는 얘기가 부실 채권이 무서워서 돈을 너무 보수적으로만 이렇게 운영해서 손실 자체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잘하는 경영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는 자, 이제 저는 주식 투자도 이게 어느 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투자를 해서 손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신에 이익이 나는 종목에서 확실하게 이익을 내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손실 그러니까는 그 손실이 전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고수들도 보면 열 종목을 사면 한 5개에서 6개 정도는 수익이 나고 네. 한 4개 정도는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5개에서 6개 정도 손실이 나고 4개에서 5개 6개에서 수익이 나고 4개에서 손실이 나니까 적중률에 있어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둘이가.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20%에서 30%만 수익이 나면 무조건 팔아버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실이 나면 계속 갖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고수들은 어떤 종목이 한번 걸렸다 싶으면 뭐 2배건 3배건 10배건 20배건 끝까지 이거 먹는다 이거죠. 이익을.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바로 이제 고수와 하수의 차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적중률의 차이가 아니고. 아. 어떤 종목을 이제 걸렸다 싶으면 수익률을 끝까지 이제 빼먹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나는 종목은 100% 수익이건 1000% 수익이건 확실하게 먹고 나오는 사실 그런 그 투자를 지향을 해야 되고요. 단지 이제 20% 30%만 먹고 나오면 안 된다 이건데요. 근데 이 확실하게 끝까지 수익을 취하려면 어떻게 하냐? 네. 그거는 바로 그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예,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보면은 옆에서 막 이렇게 뭐 누군가 이제 막 이게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관심 갖고서 이제 뭐 조금 사볼 때도 있고 이러는데 이러면 20, 30%면 팔게 돼요.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네. 벌었다. 예. 네, 잘 모르니까 왜냐면 불안해요. 그렇죠. 오르면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종목이면 이 종목이 아 대강 이러니까 어디까지는 대강 가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50% 60% 뭐 100%가 올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미치지 못하면 갖고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100% 200% 뭐 심지어는 뭐 10배 이런 수익이 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종목을 잘 알아서 밸류를 잘 알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 종목을 너무 조금 갖고 있어갖고 내팽개치는 경우.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한 10주 갖고 있다. 네. 그럼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쵸, 뭐 네.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그거 놔두다 보면 10배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먹는 경우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종목에 대해서 이해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이게 30% 이상 금년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3천당 제약인데. 3천당 제약. 네. 이게 이제 그 대략 한 7만 원 정도 에서 이제 포트 편입을 했는데 이게 24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200% 20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한 240% 되나?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종목에서 수익이 크게 나니까 사실 다른 종목이 빠져도 방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익을 낼 때는 끝까지 물건으로 나서 큰 수익을 내자 이런 거고요.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작가님하고 인터뷰하면서 3천당 제약 한 두 번인가 들었거든요. 3천당 제약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맞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고 심사위원장에서도 맞아요. 얘기하고. 네. 그래서 3천당 제약 그때 말씀하실 때 댓글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제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뭐 수익도 뭐 그때 뭐 대형 제약 회사에 비해서 볼 일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업 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비교를 했던 게 이제 종근당하고 삼천당 제약을 했는데 종근당 제약 종근당 같은 경우는 삼천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삼천당 제약에 비해서 매출이 10배거든요. 네. 이익도 10배예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삼천당 제약이 더 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터무니없는 고평가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이 PER로만 보면 안 되는 게 PER은 현재를 나타내는 거고 2, 3년 후에 3, 4년 후에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데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삼천당 제약은 굉장히 이익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 있었던 구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매출이 5,500억인가 제가 얼핏 그렇게 대강 계산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재 뭐 현재 매출이 아니고 이익이 네. 현재 이익은 뭐 예를 들면 뭐 10몇억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종근당은 거꾸로였던 거죠. 뭐냐면 종근당이 그 매출 1조 5천억인가 아마 그 정도 났던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1,500억이 저기 그 자기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근당 같은 경우는 그 매출이 한 1조 5천억 좀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네. 이제 1,500억이 자기네 이야기 아니고 그 HK 이노엔에서 만든 그 뭐지 위식도 뭐 이 역류 질환 막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잡아주는 거 K캡이란 약이 이제 매출을 올려줬는데 이제 네. K캡이 종근당의 그 유통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히트작이 돼가지고 1,500억이라는 매출이 나왔는데 그게 종근당에서 파는 약 중에 1등이에요. 아. 근데 이제 2023년에 네. 이제 그게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약이 잘 팔리다 보니까 보령제약에서 네. HK 이노엔에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종근당보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할 테니까 우리랑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 약을 이제 그 HK 이노엔이 종근당으로 저 종근당에서 빼서 2024년부터는 이제 그 저기 저 그 뭐야 그 보령제약으로 갖고 갔어요. 네. 그럼 이제 그게 매출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종근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똑같은 약 식도 뭐 이렇게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그 대용제약에 텍스클루라고 하는 약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갖고 왔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대용제약에서는 이미 종근당이 그 분야의 약을 팔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통망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쵸.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장이 한 2천억 정도 되는 시장인데 네. HK 이노엔 제품이 1,600억을 점유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그 다른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타격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했을 때 종근당은 앞으로 이게 좀 줄어들 일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삼천당제약은 늘어날 일이 남았는데 그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지금 막 PER이 어쩌고 아니 매출이 10배 순이익이 10배인데 이게 3천당 제약이 시총이 더 큰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업의 분석을 잘 해봐야 되는 거고 항상 그 기업 분석을 해서 그걸 갖고도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3천당 제약은 올해 들어서 뭐 6만
6만 얼마에서 7만 원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최고 24만 원까지 갔잖아요. 네. 종근당은 그때가 거의 최고가였을 거예요. 지금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작가님께서 그 과거에 좀 사양 산업이던 DVD 산업 같은 거 얘기 예를 들어주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거 아닌가 기억을 하는데 그랬었나요? 제가 그건 기억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성장이 없기 때문에 PER이 뭐 좋은 거다. 이제 그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럼 3천 당장에서 이제 크게 벌어서 나머지가 조금 마이너스 났지만 결국엔 전체적으로 봤을 땐 플러스 30% 된 거다. 그렇죠. 예.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나봐야 100%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값대야. 이런 거는 3000당 잘 갖고 200 지금 몇 200% 수익이 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렇죠. 예. 아, 그러면은 그 모든 작가님이 어떤 포트에 담으시는 모든 성장주가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일부가 수익이 나고 일부는 안 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다. 그걸 이제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어떻게 다 그 전부 다 수익이 난다는 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은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럼 작가님 또 이제 최근에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네. 에코프로비엠을 넘어서 코스닥 시총 1등 기업이 됐거든요. 예. 야 이게 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딱 그 2주쯤 전이에요. 2, 3주쯤 전에 이제 저 아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옛날에 증권사 그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전화를 하시더니 아니 그 알테오젠 너무 거품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이거 아마 코스닥 시총 1등 조만간 될 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진짜 1등이 됐더라고요. 근데 알테오젠은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좋게는 보고 있었던 주식인데 사실 너무 많이 이렇게 오른 상태여서 뭐 이렇게 제가 뭐 이게 사거나 했던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공부를 뭐 깊게 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디테일은 잘 모르고요. 그냥 이제 그 브리프한 아이디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웅달 주방에 출연을 했어도 의약품의 경우에 물질 특허가 만료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약을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아요. 일라이릴리 네, 그런 얘기를 했죠. 일라이릴리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 제약사들이 이제 특허를 물질 특허가 끝나도 계속 이걸 특허를 어떻게든 연장해서 갖고 가기 위해서 다양한 그 제법 특허를 걸어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용량을 바꿔서 또 고유용량도 만들어내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여간 특허를 연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일리아는 물질 특허가 유럽에서는 금년 5월에 이미 끝났고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내년 11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나니까 다 만들 수 있느냐?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미국에 이제 그 리제네론사라는 데서 이걸 개발을 해서 미국은 여기서 판매를 하고 이제 유럽 같은 건 아마 바이엘에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근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허를 걸어둔 상태고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한테 10개 이상의 소송을 지금 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일리아는 눈에 직접 주사를 하는 약인데요. 주사제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PFS 방식인데 프리필드 시린지 이게 프리필드 시린지의 약자입니다. 사전 충진형 주사기. 요거는 이제 미리 이제 주사기에다 약물을 딱 넣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포장만 뜯어서 사용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바이알, 바이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조그만 병. 요 병체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요 약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뽑아서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감염의 우려도 있고 또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쓰고 한 번에 조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들쭉날쭉하고 옛날 방식이 옛날 방식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약은 이 바이알 방식은 쓰지 않고 지금 PFS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PFS가 90%, 바이알이 10% 이렇게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PFS로 만드는 이 약에 또 다른 특허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특허가 다 끝났다고 해서 네. 곧바로 이거 PFS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또 다른 특허를 걸어놨어요. 예를 들면 걸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 그러면 이제 물질 특허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그럼 약을 만드는데 이 PFS는 못 만들고 특허 때문에 못 만든다. 네, 그럼 바이엘은 만드시니까 이것만 만든다. 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10%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막 여러 여러 바이오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경쟁해봐야 시장이 너무 작은 거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 물질 특허가 끝났다고 해서 이게 이제 아무나 만들 수는 없는 건데 알테오전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블록버스터급 항암제가 있습니다. 네. 이 항암제는 지금까지는 혈관 주사를 통해서 주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 항암제 물질 특허가 이제 5년 후에 끝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어떻게든 또 이걸 특허를 연장해 나가기 위해서. 네. 그러면 자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동안 혈관 주사만 했던 걸 피하 주사로 딱 바꿔요. 그죠? 그래서 임상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이제 네다섯 번 맞던 거를 저 네다섯 시간 맞던 거를 5분 만에 맞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피하 주사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 그냥 피부 볼 때도 그쵸? 그냥 간단하게 하는 예. 거. 그러면 이제 5년 후에 물질이 풀렸어요. 물질 특허가.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들은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저 피하 주사를 못 만들어요. 아.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러면 피하 주사를 못 만들고 네. 그 혈관 주사만 맞는다. 그럼 이게 시장이 너무 쫙 작겠죠. 그쵸, 안 좋은 그 불편한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항암 물질을 만드는 그런 제약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예, 특허를 계속 연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알테오젠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회사들이 바이오 회사들이 알테오젠의 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계속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이해는 좀 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아, 그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시총 1위 되면서 거품 논란도 있는데 작가님의 책 성장주 패러다임에서는 1등 성장 기업에 투자라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은 시총 1위고 성장을 계속 하는 회사니까 투자를 지금 해도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얘기긴 한데 자, 이 알테오젠은 이미 크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알테오젠이요. 이거 갖고 왔나? 이거 보시면요. 2014년 12월에 네. 기술 특례를 통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아. 네, 기술 특례로. 네.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보면은 기술 특례가 매출이 없네 뭐 해가지고 없애야 되는 한데 이거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아. 기업들을 기술 특례가 없었으면 이런 알테오젠 같은 회사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이렇게 그 상장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14년 이후로 여기 보시면 1582% 올랐죠. 아, 진짜 많이 올랐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급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이 이제 100배가 넘게 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창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큰 상승이 온다기보다는 안정적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 이제 자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성장주 패러다임 말씀하신 책에서 갖고 온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인데요. 네. 요건 이제 혁신 산업이라는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알테오젠 같은 어떤 개별 기업은 조금 다른 얘기죠. 네. 그러면은 주가가 그 2014년 12월 10일에 3,000원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2,986원. 예. 이었는데 3,000원. 예, 지금 거의 30만 원이 넘었어요. 30만 원이 그 100배가 올랐으니까 100배 이상 올랐죠. 올랐으니까 예.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뭐 계속 오를 순 없지 않습니까? 계속 오를 순 없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식을 발굴해서 사야 된다. 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주식을 사는데 이렇게 100배를 하는데 기술적 분석 갖고 100배를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펀더멘탈 이 기업의 가치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주식 이 알테오젠은 솔직히 저는 뭐 2000 뭐 한 지금 20년까지 보면 주가 거의 그대로잖아요. 예. 얼마 안 올랐잖아요. 그럼 예. 저는 막 3,000원, 5,000원일 때는 발굴을 못할 것 같은데 보면 2020년에 10만 원대를 넘어서 급등했잖아요. 예. 진짜 거의 막 이때도 30배 가까이 올랐다가 예. 2021년까지 또 쭉 빠졌단 말이죠.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예. 그럼 이때는 그래도 20년 이후에는 급등 한번 했을까? 뭐지? 하고 들어봐서 그죠. 예. 아 2024년에 요 30만 원 가는 건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초창기에는 뭐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2017년에 한번 바람이 확 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그때는 누군지 다 알게 됐잖아요. 네,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를 사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창기 아까 우지한 같이 네. 뭐 1,400만 원 투자해서 만 개였나? 뭐, 네, 뭐 2조 월급. 예, 그렇게 2만 개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10배 이렇게는 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조금 더 테슬라 얘기 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